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동적 시스템 모델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정적 혹은 동적이라는 수식어를 시스템 앞에 붙이게 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입력 XT, 출력 YT, 그리고 상태 변수 Q로 구성이 됩니다. 이 Q를 우리는 상태 변수라고 하는데 이 상태 변수의 정의는 시각 T에서 상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보다 큰 시각 T'에서 출력 YT'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최소 정보를 상태 변수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정의가 되는데 1차 시에서 모델링과 컴퓨터의 모듈과 시나리오의 비유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상태 변수는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시나리오에서는 속성 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 변수는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를 토탈해서 상태 변수라고 정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상태 변수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정적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상태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동적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적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동적 시스템은 출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들어온 모든 입력을 다 고려해서 출력을 결정하게 되고 상태 변수의 역할은 과거의 입력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시스템의 예로서 사람이 동적 시스템인데 사람의 상태 변수 하나를 예를 들면 나이로 잡는다고 했을 때 나이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동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적 시스템의 N인데 XT가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면 출력 YT가 두 배의 XT라고 하면 실제 Y는 입력 X값만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동적 시스템인 경우에는 XT 값이 주어졌을 때 YT가 XT의 적분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Y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값을 전부터 필요한 시간까지를 계속해서 적분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 이러한 시스템이 동적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한 동적 시스템 모델, 간략하게 시스템 모델을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시스템의 속성 변수는 모두 모델의 상태 변수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겠고 이 상태 변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들이 동적 시스템 모델 분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대로 상태 변수의 갱신 시점, 시뮬레이션에서는 이게 시간 진행 방법이 되겠는데요. 갱신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상태 변수를 갱신할 때의 불확실성, 갱신을 확정적인 값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확률적인 값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상태 변수의 갱신 시점에 따라서는 연속 시간 모델 혹은 이산시간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또 이산사건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수의 갱신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모델을 분류할 수가 있고 이때 확정적 모델 혹은 확률적 모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델에 있는 상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적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실제 모델 표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냐, 혹은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형식론적 모델과 비형식론적 모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분류표는 상태 변수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한 한 가지 방법이고, 이외에 동적 시스템 모델 분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분류한 연속 시간, 이산 사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은 입력 X, 출력 Y, 상태 변수 Q, 이렇게 시스템을 블록화 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Q의 값은 시스템의 속성 변수로서 한 개의 값이 아니고 여러 개의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시스템으로 했을 때의 상태 변수는 사람의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그 사람을 특징 짓기 때문에 이 Q의 값은 여러 가지 값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 변수가 모든 시간에 따라서 갱신되는 앞서 시스템 분류에서 유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연속 시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시간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자른 소년기는 이산 시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속 시간 모델이 우선에 있고, 또 시간에 따라서 상태 변수를 갱신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이산 사건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게 되면 연속 시간 모델인 경우에는 제일 왼쪽에 입력 XT가 연속 시간 함수로 되고, 출력 YT도 연속 시간 함수이고, 시스템 내부에 있는 상태 변수 QT도 연속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산 사건 시스템인 경우에는 입력 XT도 이산 사건으로 실제 입력이 되고, 출력도 이산 사건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산 사건은 다음 차시에서 다시 정의를 하겠지만, 구현이 될때 이산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시스템이 움직이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메시지가 없으면은 시스템이 가만히 있다가 메시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산 사건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스템, 앞 차시에서 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시간 시스템과 이산 시간 시스템, 이산 사건 시스템이 모두 혼재된 그런 시스템이고, 그들의 모델을, 혼재된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스템들은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속에는 연속 시간 모델 혹은 이산 시간 모델, 그리고 이산 사건 모델이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예와 조금 다르게 교통 시스템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연속 시간 모델은 차량의 물리 모델에 해당합니다. 물리 모델이라는 것은 차량이 움직일 때 가속도와 속도와 거리의 관계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사람의 행위 모델, 다시 말하면 시작한다,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가속을 한다 하는 그런 행위 모델은 이산 사건 모델이 되고, 이 이산 사건 모델과 이산 시간 모델을 합친 자동차 모델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의 기계에 해당하는 물적 자산과 사람은 인적 자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구성 요소를 실제 물적 자산을
자랑의 물리 모델로, 인적 자산을 운전자의 행위 모델로 구성해서 자동차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적 모델과 확률적 모델은 시스템의 상태 변수를 갱신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상태를 바꿀 때 확정적인 값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의 이 상태 변수를 그림과 같이 대기 상태에 있는 모델이 기동이라고 하는 입력을 받았을 때 기동 상태로 가고, 탐지라는 명령을 받으면 탐지 상태로 가는 그러한 간단한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실제 시스템의 상태를 입력이 들어오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겠지만, 확률적 모델인 경우에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격 명령을 받으면 P라는 확률로 명중을 하게 되고 1-P라는 확률로 실패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표시할 때는 그림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이것을 우리는 확률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상태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기동 명령을 받으면 기동 상태로 가고 탐지 명령을 받으면 탐지 상태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적 모델에서는 대기 상태에서 사격 명령을 받아서 사격을 하면 P 확률로 명중을 하고 1-P 확률로 실패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적 모델과 확정적 모델을 분류를 하지만 확정적 모델은 실제로 확률적 모델에서 확률이 1인 경우가 나타나는 모델만 고려할 때 확정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류로서 해석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이 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 해석적 모델은 시스템의 입력 X, 출력 Y, 상태 변수 Q 사이의 관계를 닫힌 형태의 방정식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해석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수식으로 표시해서 방정식이라든지 혹은 미분 방정식, 이런 것들이 모두 해석적 모델에 해당되고, 시뮬레이션 모델은 X와 Y와 Q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여기에서 모델을 B라고 하는 입력과 R이라고 하는 입력을 내부적으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시하고 결과가 다시 B와 R로 나눈 이러한 실제 국방에서 교전 모델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런 B하고 R을 가지고 방정식을 계속 풀게 되면은 실제 교전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 어떤 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 수학적인 식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실제 앞서 본 예와 같이 대기 상태에서 기동 명령을 받으면 기동하고 탐지 명령을 받으면 탐지하는 그러한 모델의 표현에서는 수식으로 X와 Y와 Q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 모델은 적정한 가정을 사용하면 해석적 모델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뮬레이션 모델은 해석적 모델보다 여러 가지 가정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더욱더 가까운 시스템이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에 몇 가지 가정사항을 도입하면 조금 더 단순화된 해석적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쟁인 경우에 실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실제로 교전 상태에서 사람이 죽는 과정을
왼쪽 그림과 같이 저렇게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무기라든지 사격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전장 상황에서의 기후 등등을 고려하면 왼쪽 모델이 될수 없고,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하게 되면 오른쪽 모델과 같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가정이 가해졌을 때 해석적 모델이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해석적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시뮬레이션한 방법은, 해석적 모델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으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모델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논리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분류로서 형식론적 모델과 비형식론적 모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시뮬레이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모델의 X, Y, Q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이것을 형식론적 모델이라고 하고,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대표적으로 언어적인 논리로 표현할 때 비형식론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배우게 될 DVS라고 하는 모델은 이산사건 모델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형식론적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형식론적 이산사건 모델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벤트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산이라고 하는 이산사건이라 했죠. 사건 기반으로 실제 모델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표시하는 사건 기반의 모델을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이라고 부르고, 실제 모델은 언어적 논리로 표시하고 구현되는 언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형식론적 모델은 수학적인 틀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비형식론적 모델과 달라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모델링 방법이 다르다 해서 모델의 결과가 다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론적 모델은 표현이 조금은 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 형식론적 모델은 비형식론적 모델로 항상 변환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두 모델을 실행할 때는 비형식론적 모델은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실행을 하게 되겠지만, 형식론적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정형적 방법, 포멀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정형적 방법으로도 모델을 실행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적 실세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